28층 왔습니다. 이거 마시려고 왔어요. 생맥주 무한 쿠폰은 못 썼어요. 이건 못 썼고. 이렇게 들었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딱 하나만 해. 커피랑 먹자. 약간 출출하잖아. 점심 늦게 먹어도 되잖아. 급할 거 없잖아. 급할 거야 없지? 공항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지? 행둥이 2시. 아, 여기가 루프탑이네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원래 여기서 조식을 먹는 거라고 하던데. 체크아웃을 하고 28층 스카이라운지 왔는데 10시 넘어서 50% 할인 못 받았어요. 10% 할인해줬어요. 아, 시간 약속 잘 지켜서 할인을 받으시길. 저희는 놓쳤지만 뷰는 좋습니다. 여기서 커피 간단하게 먹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쓰지 전골 3분 정도 끓여서 먹으라고 했어요. 영도 맛집 찾아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에 왔어요. 흰여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2시간에 기본 5,000원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저 왔었을 때는 교회에 주차를 했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때 좀 비싸게 주차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흰여울 문화마을에 같이 왔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으로 갈 거예요. 오늘 월요일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여기도 이제 다 전기버스 된 것 같아요. 도망쳐! 지금이야! 잔다. 아니, 저기 안에 사람 자서. 와, 제가 영도에서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흰여울 문화마을. 맞습니다. 와, 니은 진짜 빠졌어. 희여울 됐어. 찾아라, 어디냐. 아무튼, 여기 봐봐. 여기 아래 이렇게 걷는데. 아. 여기 안에도 이렇게. 오. 가자. 저 밑에 바다 카페도 있네. 응, 저기 걷는데. 아, 여기. 일로 내려가면 돼. 일로? 응. 그럼 연결돼 있어. 여기에서 막 영화도 많이 찍고 했었대요. 그래서 흰여울 문화마을. 우리 거꾸로 가고 있긴 하네. 다 오고. 여기 있냐? 어? 겸이다. 아니. 겸아. 무슨 소리야. 영화 찍기 좋은 우리 마음을. 지도 주시나? 지도가 나. 응? 영화 기록.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지도인 줄 알았는데 지도 아니. 아, 아, 여기 지도 있어요. 지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내를 해드리면 지도 들고 다니면서 안내도 돼요. 지금 여기가 현위치 내려오셨잖아. 네. 요 밖에 나가서 왼쪽으로 쭉 그냥 가면, 네, 흰여울 문화마을 길은 700m밖에 안 돼요. 네네. 가면서 사진 찍는다고 시간이 걸리지.
여기서 이런 영화들을 촬영했고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다 보면 골목길이 많아요. 이 골목길이 옛날에는 전부 다 겨울물이어서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흘러넘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여울진다 여울진다 해서 여기가 흰여울 마을이고 아. 저 끝까지 쭉 가서 내려가면 여기 지금 사진 찍으러 오는 거 네. 그죠? 거기서 찍고 또 편옥이단 내려가서 이제 또 터널 앞에서도 찍고 둘러보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 알려드려요. 지금 여기 중간에 지금 보수공사 한다고 꼬막 계단이랑 무지개 계단이 위에서도 못 내려가지만 밑에서도 펜슬을 쳐서 여기를 이거 통과지를 못해. 아, 네. 그거를 다시 올라와요. 아니, 저쪽으로 올라와요. 예, 이제 지금 나가서 쭉 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토전, 여기는 포토전 찍어가는 거. 두 분 아름답게 했는데 사진 핸드폰 세팅해 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그랬어요. 아닌가? 잠깐만 다시. 응? 저 깡패 아닌가? 응원 출신이야. 싸우는데 싸우는 건달입니다. 에이 아니야. 아, 이 밑으로 가가지고 또 쭉 가가지고 아니 쭉 가가지고 걷는 길이 또 있어. 무슨 동굴 같은 거 나와. 거기 사진 스팟 막 이런 데 있어. 여기 끝에 아파트 하나 띄기 있었는데 내가 말한 그 새들이 부딪힌다는 데가 저기 같은데. 만머리 계단 만머. 너무 오래됐다. 90대 가지고. 그러네. 아래 걸을 수가 없네. 나 옛날엔 걸었거든 저기. 다 막아놨네. 이런 거 막 휴대폰 사진. 목판으로 마시는 거. 3m로 뭐 입히면 그렇게 되나?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막 팔고 그랬었는데. 와 이거 식탁이잖아. 어? 식탁 식탁 흰열 전방 맞아 여기. 집이야? 응, 여기서 라면 먹 되었어. 살려놨네. 잘 살려놨네. 이게 전 다 일반 집들이었는데 이렇게 건물 높게 바꿔갖고 막 카페를 바꾸고 이런 거 아니야? 여기 포토 이거 없었는데 생겼다. 여기 다 공사 중이어서 밑에 못 걸어요. 옛날에 왔을 땐 여기 다 걸었었는데 끝에서 끝으로. 카페들이 많이 새로 생겼네요. 커피 하나 먹을까? 커피 하나 마셔. 흰여울길 127. 인싸자리. 내부가 잘 안 보인대. 인싸자리. 여기 있는 내 거 뺏어 먹을 거야? 여기 예전에 왔을 때 문 잠겨 있었었는데 음료 아이스크림 반입 금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두고 스탠카 들어가서 한 바퀴 쏙 돌면서 찍고 와. 가서 구경하고 와. 알았다. 알았다. 커피 없으면 따로 놀래.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저 배들은 뭐 하는 걸까요? 업 하는 거는 요 앞에 작은 배 지금 움직이는 거 저거가 업 작업하는 거 같고 쟤네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우와. 그냥 흰여울 문화마을의 고양이 무시. 비누 간다 봐. 무시. 건두, 아니, 아 그래서? 아 그래? 나 엉덩이 건드. 꼬막지 계단. 어 뭐야? 밀당하는 거야? 이게 예뻤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 이거 타일로 흰여울 마을 했던 거. 맞아 여기 사진 찍는데. 나 잡고 가라. 또 굿즈 가게로 갔습니다. 포토죠. 이거 포토존가? 제주도 숙소에서 이거 해보자.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응. 불편하게 나. 하기 싫으니까. 계신나. 하기 싫으니까. 웰컴 투. 여기 전에는 막 골목골목 제가 막 다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뭔가 카페들은 많이 생긴 것 같고 원래 있었나? 근데 그 영화 촬영한 그 변호인 그 집이랑 다 어디 갔지? 봤었는데 전에 어디 뭐 있었다며? 어 가다가 막 촬영 집 같은 거 나오고 그랬었는데 안쪽 이쪽에 어디 있었는데 굿즈 가게 아니면 카페 있다며 표시가 다 있다며 어 아 지나가셔도 돼요. 어, 아까 그 모양이 아니야? 그런가? 어 맞는 것 같아. 얘 여기 있는 애인가 보네. 여기 있는 애인가 봐. 치고 나 치고 가네. 어. 올라가고 앉으니까 막 빨리 오더니 머리를 쪼그리는데 엉덩이 쓱 비비고 갔어. 어. 버리고 간 거 봐라. 아유. 포토이즘. 꼬막계단. 포토이즘도. 어디 나와 있어? 저기 촬영지 있네다. 영화 변호인 촬영지. 아니 변호인 말고 그거 보고 싶은데. 그 범죄 도시인가 거기서 되는 집. 이건 뭐지? 바다를 향해 비춰보세요. AR 포토다. 원하는 위치에. 아 그럼 피크 돌고래가 나오나 보다. 어디? 바다에. AR. 아. 가상현실처럼 어, 진강현실, 진강현실, 가상현실입니다. 나 이런 거 못 참지. 스캔 후 스캔 했어. 원하는 위치에서 링크를 클릭하래. 거기서 이제 클릭해야 되는 거지. 링크를 나와. 스미싱이다. 돈 빠져나간다 이제. 아 이렇게 애들은 신기하겠다. 이런 거 해놨네요. 전에는 없었는데. 야 신기하다. 여기 주인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어, 조용히 하래요. 지켜줘야 돼요. 카페 변호인?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변호인 영화 촬영지를. 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자 이거 사투리로 읽어주세요. 니 변호사 맞지? 변호사님아 니 내 좀 도와도.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땡 이건 아닌 것 같아. 알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다음대로 아 여유 있으면 여기에서 책 읽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그때 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여기서 앉아서 책 읽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도 여유가 없어요. 비행기 타러 가야 돼서. 어, 책방이야. 책방. 무지개 계단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아, 가는 길에 다시 찾아보자. 어, 원래는 이렇게 해안 산책로 가야 되는데 다 막아놨어. 네, 안녕하세요. 저기가 무지개 계단인데 막아놨어요. 이렇게 행영 마을 지금 끝까지 왔는데 중간에 번지아의 전쟁? 어, 거기 촬영한 곳 중간에 있어서 가보려고요. 저기 뭐 어깨 허리 안마 커피차 무료 제공. 무료 제공이야. 정말? 배들의 주차장이래. 아, 배들의 주차장. 요박지. 아, 그럼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저 큰 배로 움직이는 건가? 아, 저기 사진 스팟이 있어. 나도 저기서 사진 찍은 적 있었어. 저기. 아니, 저기 말. 그러니까 그 예쁘게 나오는 구간이 있어.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는데. 부산에서 감 좀. 어, 여기가 감이 만약에 떨어지나 보다 위에서. 부산에서 감 맞음. 걸어가다 감 맞음. 걸어가다 감 맞. 여기는 저령 해안 산책로. 옛날에 제가 왔을 때 여기 사진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흰여울 문화마을을 떠나야 할 시기. 저 배들은 주차장 같은 거래요. 배들의 주차장.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자연입니다. 지금 피아노 계단 안 갔어요. 저기 아름답긴 한데. 그래, 그래서 돼. 근데 저기에서 이렇게다가 또 내려가면 되긴 해. 근데 지금 우리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기야? 지금 여기 우리 흰여울. 월요일이 이러니 주말에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조금 뭔가가 더 발전시키기 어려운 동네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좋다. 그러니까 이런 데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그러는 거지. 저 오토바이 때문에 소리 엄청 들어왔겠네.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의 역사적 아픔과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영화 촬영 진짜 많이 했어요, 이곳에. 이런 예술 공작소. 근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왔을 때도 문 닫혀서 있어서 못 봤었는데. 이런 공방들도 다 문 닫고. 아니,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 쉴 수도 있겠다. 쉬어야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저기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작품이 이런 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되게 짤막하게 물파가 있다. 의자가 낮아가지고. 이런 데가 날씨일 때 앉아 있으면 되겠네. 이런 브런치 카페 없었었는데. 와, 근데 전기줄. 변호인 촬영지.
저런 골목골목을 카메라로 촬영, 영화 촬영할 때는 영화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이렇게 있네, 힘.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가들, 작품들 이렇게 있네. 주차장 여기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을까? 어. 근데 가서 아까 뉴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없어서 난리래던데 모바일 그 어. 어, 김해공항 인력난 면서 아까 뉴스 나오더라고. 그래서 미리 가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가야 돼. 여기는 동네가 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비어있는 공간은 쉿!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흰여울 마을,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김해공항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을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흰둥이를 주차를 하고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갈 건데 원래 2시 20분 비행기였는데 지금 3시로 지연됐어요. 두 번 지연됐지? 덕분에 뭐 여유로워진 거죠. 김해공항은 정말 처음이네요. 근데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올 때마다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물론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공항 주차는 국제선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P2였어. P2 국제선 혼잡. 주차장 있어서 3층이랑 4층에다 주차하라 그래. 응 맞아. 우린 예약했기 때문에 걱정 없어. 계속 돌아. 돌면 나올 거야. 주차장. 왔어. 예약 주차 전용 입구 2차로를 이용하세요. 2차로를 이용하세요. 네? 2차로가 예약 주차. 아 2차로가 예약 주차. 노랑색.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아니 아니야 예약 주차. 4층이라 그랬어. 예약 주차 여기 있네. 예약 주차 3층 4층. 실례네. 예약 주차. 국내 아무데나 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좌측이 국내선이야. 그러니까 국내선에 가깝게 대자. 그러니까. 3, 4층 안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응,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다 빨간색이잖아. 파란색이나 뭐가 있어야지 자리가 되는 건데 다 빨간색이야 지금. 지상 1층 두 대 될 수 있네. 3층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국제선은 직진, 국내선은 좌회전. 지금 예약 주차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국내선은 직진으로 해서 저기로 가야 된대요. 김해공항 처음인데 되게 크고 그러네요. 차 다 주차돼 있어서 이거 예약 주차 안 했으면 주차를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공항역하고 연결돼 있고 화장실 뒤쪽 건물이 국내선이라고 합니다. 국내선 일로 가면 되네요. 짐꾼 찍어달래요. 근데 제주도가 처음이래요. 진짜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내일 중요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짐이 조금 있어요. 김해공항 진짜 크네요. 국내선 출발 2층. 제주는 갈 때마다 설렙니다. 모바일 탑승권을 했지만 수화물 붙여야 돼요. 제주항공으로 가면 돼요. 제주항공 저기 있네.
더 지연되면 안 되는데. 2시 40분 비행기였는데 3시 15분에 탑니다. 여기는 김해 국제공항. 국제선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인력난 문제로 여러 가지 지연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주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제 곧 착륙해요.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반가운 제주 공항. 날씨가 비가 와요. 근데 3일 동안 있는데 사실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왜냐면 오픈카 빌렸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야 돼서. 원래 사람 채우고 가고 그래. 15분 간격. 15분 간격. 사람이 좀 다 채워져서 간 건가? 자, 제주에 처음 온 소감. 비 와서 망했다. 안 돼. 그런 표현 쓰지 마. 그런 표현 쓰지 마. 다시. 이거 타야 돼.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자, 빨리 타자. 일정 동안 행복한 제주 여행 만들겠습니다. 사전 예약하면 바로 된대. 좋았어. 여기 있어. 내가 차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차를 가지고 일로 올 수 있나? 비 오잖아. 계속 비 오는데 저희 오픈카 빌렸어요. 비 내리는 제주. 저희는 마리의 제주를 찾아가고 있어요. 사실 내일 웨딩스냅 촬영이라 그 전에 드레스 피팅을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일 비 맞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안 돼. 제가 옛날에 이거 컨버터블 탔을 때 빌렸던 거랑 다르게 아주 최신식으로 잘 빌려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도착했습니다. 역시 제주는 깜깜해요. 배고프니까 최대한 빨리. 안녕, 잘 있어. 여기 뭐야, 고급 빌라야? 아, 집이네. 지금 우리 상가거든. 아이고. 빌라 상가를 또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왔어요. 아, 네. 네. 네, 지연이 한 1시간 정도 돼서. 아, 다행히 어떻게 시간이 딱딱 맞았는데. 드레스를 고르고 있는 짝꿍입니다.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드레스가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품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피팅 룸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네. 스타일이에요. 첫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제가 결혼을 하다니. 이런 느낌입니다. 네. 신랑 유튜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하고 싶대요. 작품이 안 그래도 점점 출연시켜주면 드레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드레스를요. 이렇게 뒤에가 좀 많이 풍성한 드레스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보이나? 네. 페퍼분을
부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님 스타일. 네. 지금 보셨어요?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제주 왔습니다. 사실 저 드레스 피팅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연출 내일 사진 찍으려면 길게 긴 게 좋다고 막 해줘가지고 한 나 몇 개 입었지? 다섯 개 입었나? 다섯 벌 입고 결정했어요. 내일 사진 찍을 때 비 안 오면 안 올 거예요. 말대로 된다. 비 안 올 거예요. 아까 그 피팅 도와주시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원래 보통 여자분들은 드레스 한 두세 벌 갈아입는데요, 사진 찍을 때. 근데 저는 한 벌만 입을 거여서 그랬더니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내일 봐야죠. 귀찮아. 그리고 2시간밖에 촬영 안 하면은 1시간 20분 정도 촬영하는데 어차피 우리 저녁에 놀다가 저녁에 또 그거 스냅 촬영 해야 하기 때문에. 짠! 고마워. 기다려줘서. 추억의 도시락을 열심히 비비고 있습니다. 제주 첫 끼는 흑돼지 브이로그.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한라산. 제 앞에 보이시는 바베큐 소스, 고추장과 제 파채 있는 파채 소스는 저희 가게에 직접 만들고 계셔서 고기와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게요. 네. 지금 9시에 도착해가지고 제주 스테이온이라는 숙소인데요. 비행기 소리 장난 아닌데. 사실 이곳 때문에 자꾸 수영장. 아마 수영장 되게 깊다. 근데 비가 와서 자꾸 지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